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분당 보훈철학 원장 역술가 보훈입니다. 오늘은 집에 두면 돈을 부르는 풍수소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집안에 두면 밤낮으로 돈이 들어오는 물건 세 가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160만 뷰가 나왔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해드릴 터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러한 나무의 색인 이 부작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오늘은 엄청 큽니다. 재수 대기라여서 만사가 잘 풀리고 큰 재물이 모일 수 있는 또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러한 부적들을 24개를 엄선해서 제가 평생 부작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작이라는 것은 나무나 돌 등의 부적을 새기는 것을 부작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이런 부적을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새기는 과정은 지난 영상에 자세히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주 종을 쳐주면 잠자는 재물운을 깨워서 여러분들이 그 운을 취하면 더 나은 희망적인 삶을 준비하는데 좋은 풍수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로가 20cm, 세로는 여기서 종 끝까지 하면 약 35cm가 나옵니다. 꼭 필요한 부적을 이렇게 사용자의 이름까지 넣어서 제작을 했습니다. 금전, 재수대길, 만사형통, 소원성취 등은 물론 그 외에도 명예, 건강, 인덕, 애저군들이 발복이 잘 되도록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린다면 뭐 요 한자는 재수대길이라는 한자이고요. 여기서부터 시계도는 방향으로 총 10개의 길상동물들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전통 부적이 6개, 하단에 6개, 그리고 사용자의 이름, 요 부분은 제 낙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발곡이라고 새겼습니다. 그것은 황금돼지죠. 여러분이 재물과 복의 주인이 되란 뜻으로 새겼고요. 삼족성, 금전운이 들어오고 사고를 막는 일명 세발 달린 금두꺼비입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은 들어준다고 하는 부적입니다. 이 삼족성은 옥황상제의 아들로서 하늘을 날아다니며 돈이란 돈을 모두 다 먹어치우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학문이 없어서 돈만 처먹으면 내뱉지를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건 십장생 중에 하나로 질병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장수 거북이 부적입니다. 이 용은 아주 강하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이 용은 재물을 불러 모으는 힘이 대단한 동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백호대살, 개강살, 탕화살 등 이러한 흉한살을 풀어주는 용 부적에 해당이 되고요. 용을 보면은 용의 비늘이 물결과 같다고 보아서 풍수에서는 용은 곧 물이니 물을 출렁이는 재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부적도 역시 용문형인데 크게 출세를 하여 좋은 일과 재물을 몰고 오는 길상의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옛날에 임금이 입던 옷에 용무늬를 수놓았는데 권룡포라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임금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용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용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을 상징을 했지만 임금을 의미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계적을 그만큼 많이 받고 살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새겼습니다. 이거는 해태인데요. 불을 먹는 찡을 가지고 있지요. 화재를 막기 위한 풍수적 비방으로 강한 물을 상징하니 풍수에서는 엄청나게 강한 재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동양에서는 거북이는 장수를 의미하잖아요. 물론 십장생 중에 하나인데요. 거북이는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장수를 하게 도와주는 길상의 동물입니다. 호랑이 조각이 있죠. 호랑이는 사신의 동물 중 하나로 물을 상징하는 소쪽의 수호신으로 애군을 막거나 사업의 번창함을 바라는 풍수 부적입니다. 잉어인데요. 집안의 재물을 모으는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 그래서 담아보았고요. 새 중에 왕은 봉황새입니다. 봉황은 지조가 굳고 품위를 지키며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로 암수의 사이가 너무너무 좋아 봉황의 부적을 집안이나 가게, 상점, 사무실 등에 비치하게 되면 상서로운 기운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애정운을 크게 열어주어
집안을 화목하게 해주는 부적입니다. 위에 부분에 여섯 개와 밑에 부분에 여섯 개 빨리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등위부라고 하는 부적인데요. 재물이 잘 모이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잘 풀려서 운수가 대통하게 하는 부적입니다. 금은 자래에 부는 재물이 들어오도록 좋은 기운을 주어 실세 없이 들어와 사업이나 직장에 재물을 만들어주는 부적이고, 재물보와 자래에 부는 장사나 사업이 잘 되도록 재물을 불러들여 가득 차도록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초재부라고도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셀프 부적 만들기로 저와 함께 따라서 그려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부기안태부인데요. 재물이 잘 모이고 하는 사업이나 뜻하는 일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부적입니다. 재수대기일부는 모든 액을 털어버리고 재수대통, 만사대통을 이루게 하는 부적이고요. 건강부는 모든 질병을 신통하게도 치료가 되고 또 백병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만사대기일부는 만사가 잘 풀리게 해주는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가택흥왕부인데요. 집안의 우환이 사라지고 온 집안이 화목하고 재물이 번창하여서 매사가 순조롭게 잘 풀리게 해주는 부적입니다. 재수대통부라고 재수가 좋아 만가지가 일이 운수대통하게 풀어주는 부적입니다. 소원성취 부적인데요. 원하는 바가 있을 때에 이 부적을 활용하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적입니다. 제살부인데요. 모든 풍악사를 억누르고 선신이 보호하며 모든 악기와 우환, 질고를 사라지게 한다는 부적입니다. 마지막 삼재팔란, 반재구설, 건강 등의 재액을 제사라는 부적입니다. 이 한자는 재수대길이라는 부적의 명칭이고요. 이곳은 보은도사란 낙관을 한자로 새겼고요. 이곳에는 사용자의 이름이 새기는데 부적은 22개, 재수대길, 그 다음에 요 발복 모두 합하면 총 몇 개요? 24개. 지금 이거 홈쇼핑이 아니고요. 이것이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적도 안에서 이제 사포질하고 또 파고 드릴링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뭐 봉사판입니다. 얼굴이 뭐 말이 아니고 손이 말이 아니죠. 하여튼 인연을 지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완전한 또 염원을 담아가지고 부처님께 정성을 담은 평생부적,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개 정도 가능할 듯 합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밑에 댓글에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에 전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